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은 누구보다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 승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와 함께했던 300명의 군사의 수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군대의 수를 줄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평화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란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오늘 하루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의 과정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자녀들을 이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말에 대하여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드온은 누구보다 그가 누렸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전쟁과 통치에 있어서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긴 했지만 기드온의 작은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수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이 많음에도 다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착용하는 에봇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27절 말씀처럼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큰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이것이 분명히 죄라고 인식하기에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너무도 쉽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집어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봇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사단의 도전 앞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기드온의 나약해져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많은 아내를 두었으며 무려 70명에 이르는 자녀를 두었다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왕위를 거절했지만 이미 그의 삶은 이방 나라의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첩을 통하여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분명히 그가 누린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누린 은혜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행동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나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3절부터 35절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기드온과 함께 그의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한 번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도전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복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또한 확인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미디안과 같은 도전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나의 생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